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요 상단에서 내려오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해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사유 자체가 바로 요 내용 때문이죠. 그죠? 삼성전자가 어제 HBM의 이 엔비디아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대만 언론 보도가 지금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HBM 물량을 납품받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이 HBM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이전에 퀄 테스트에서 그죠 탈락했던 삼성전자로부터 임시 수혈 HBM 제품을 일부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기가 최저점이 맞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드릴 수 없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의 막바지에 달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짊어지고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지금 이제 주식을 여기에서 사게 되면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켜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대대적인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죠? 지금 6만원을 이탈한 자리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던 요 자리하고 과거 2019년에서 20년도 넘어가던 그죠? 주식이 이렇게 잘 움직이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요 두 자리가 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말이 곧 뭐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제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하면은 주식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겠죠, 여기서. 왜냐면은 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잘 움직이던 주식이 급락을 한 다음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그야말로 폭등 수준을 보였습니다. 요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주식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그죠? 이렇게 내리고 이거를 주가 흐름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수급의 3대 주체 중에서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약 4개월 동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그죠? 저가 매수세를 가하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주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였죠? 그죠? 지금 이틀 동안 주식이 올랐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식이 빠졌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사들어왔는데 주식은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들의 수급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1도 영향을 못 준다. 그죠? 그럼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관들. 지금 여기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전에는 주식을 계속해서 샀고, 그죠? 팔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그죠? 팔고, 다시 더 많이 빠지니까 사고, 팔고, 그죠? 계속해서 눈치만 보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조차도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주가 흐름을, 그죠? 관여를 1도 못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요렇게 박살이 났던 진짜 이유는 반도체 업황 안 좋다. 뭐 삼성전자 뭐 매출 향후 안 나올 거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한 영향이다. 그죠? 여기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는 결국 그죠?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양 이틀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뺏어내지 못했던 요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선을 처음으로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틀 동안 요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바로 외국인들이 수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요렇게 주식을 이틀 동안 사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수급의 주체가 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외국인들과 더불어가지고 수급의 주체들이 있죠.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대 수급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개인. 그죠? 외국인. 기관이죠. 자, 여러분들. 수급의 논리상 외국인이 한 주라는 주식을 사고 싶으면 누군가는 한 주를 팔아줘야 됩니다. 이게 수급의 논리예요.
없는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하고 같은 이치에서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으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잃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도 벌고 외국인도 벌고 기관도 벌고 싹 다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수급의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누구든지 잃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게 쉽겠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가 자금력도 딸리고 정보력도 딸리고 물량 결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삼성전자의 수급 구조를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정확하게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어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개인 투자자가 개인들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이 항상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를 털어먹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수급이고, 외국인과 개인은 반대로 움직여야지만이 외국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2022년도부터, 그죠? 2024년도까지 2년 동안 대대적인 주가 상승을 했죠. 그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죠? 시가총액 1위의 부동의 국민 주식입니다. 그죠?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2년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 삼성전자 자고만 일어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따라 붙었는데, 자, 이 주가 여기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유입을 시키면은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을 외국인들이 쭉 유입을 시키면은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 쭉 빼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급락을 안 하고 만약에 수급을 유입을 시켰으면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쭉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여기에서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요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높은 자리에다가 차익 실현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개인 투자들도 이 주식을 결국은 팔아야지만이 자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개인 투자들의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도세를 이 외국인들이 이걸 전부 다 매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수급의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된다.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개인 투자들의 이 차익 실현 매도세를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 꼬꾸라지겠죠? 왜냐면은 매수 우위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안 받아주면 매도 우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그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꼬꾸라지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무조건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매수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서 누가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은 자리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주가를 패대기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외국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수단을 통해가지고? 요 수급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 제끼기만 하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외국인들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수급을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수급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동시에 요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공매도. 지금 공매도 누적 추이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7월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수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공매도량이 약 4,800이었어요. 그죠? 이 4,800이었던 수치가 지금 10월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 약 8만까지 들어있어요. 그죠? 공매도를 이렇게 늘으면서, 그죠? 수급을 엄청나게 악화를 시키면서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주식이 이제 여기 앞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주가를 다이렉트로 외국인들이 올리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그죠? 개인 투자들이 이 높은 자리에다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데 이거를 매수로 높은 자리에서 받아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놓은 이 지금의 시점. 그죠? 이미 여기 아래에서,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들 따라 붙었던, 2년 동안 따라 붙었던 이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들이겠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손절, 여기서 샀던 사람들 손절, 여기서 샀던 사람들 손절, 죄다 이거 못 버티고 전부 다 손절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를 이렇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단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꼬꾸라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인들이 수입금만 쭉 유입을 시키면 주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주식을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죠. 앞에서는 개인투자대 차익실현 매도세 나올게. 여기 앞에서 따라붙었던 개인투자대 차익실현 매도세 나올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죠? 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따라붙었던 개인투자들이 싹 다 손절을 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마다 나올 개인투자들의 차익실현 매도세,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싹 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털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주식을 쭉 올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야, 그냥 올려. 개인투자들을 싹 다 그냥 털어냈어. 부담 없이 이렇게 주식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급락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과거에 앞에서 제가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앞관 보세요. 2019년도, 20년도.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인 상승을 하던 요 삼성전자가 난데없이 주가가 꼬꾸라지죠. 그리고 꼬꾸라지니까 이 꼬꾸라진 게 왜 그렇다? 개인투자들 여기 앞에서 따라붙던 물량을 싹 다 털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평균 아까 이런 자리인데 다 손절을 치고 다 털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야 개인투자들 물량 싹 다 털어냈어. 이제는 주가 다이렉트로 요렇게 올려도 뭐 나올 물량 없어. 그냥 올려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주가 급락이 왜 나왔는지? 바로 여기에 이런 수급상의 이런 논리가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꼬꾸라뜨린 이유까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주식을 도대체 왜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가 왜 도대체 최저점 구간인지 그 정답은 바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이 가장 많은 물량을 어디서 사고 싶을까요? 그죠? 가장 싼 자리에서 많이 사고 싶겠죠? 그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싼 자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바닥권 최대 거래량은 여러분들 최고 바닥의 신호탄이고 그죠? 보이시죠?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대 거래량은 최고점 신호다. 이게 수급상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개인투자들이 손절 물량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까지도 주식을 이 최고 바닥에서 장대 음봉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장대 음봉을 여기 버티고 버티던 개인 투자들 제일 긴 음봉 캔들이 바로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급락을 콱 시켜버리고 끝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 털린 이 거래량이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닥권 최대 거래량은 최고 바닥의 신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박살이 난 상태에서 이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2년에서 3년 새의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최저점 구간으로 주식이 단 한 번 들어오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게 되면은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요 기회 바로 이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임박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더 잘 들으세요. 제가 무료 주식방에서 그죠?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주식 아직 최저점 아니니까 요거 한 번 더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 타이밍 잡아가지고 신호 드리면 그때 사셔야 됩니다. 그죠?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올라갈 때 잘 파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 올라갈 때 그죠?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거 이거 주식 제가 최고점에다가 팔아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어깨 언저리에서는 팔아드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주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최저점 임박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쥐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요 타이밍.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 두 글자. 그러면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그날그날마다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 돈 100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그죠?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보시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게 돈이 벌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실 좀 그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꼭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났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